아니 제가 해요 여기로. 네, 먼지가 많이 나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물을 한번 쭉 뿌려놓으라 그래요. 먼지 좀 덜 나게. 그대가 5%야 지금. 네, 네. 이미 됐죠. 그 다음 줄을 띄워야 되고 띄웠다 할게. 그 다음 한석 중에 좀 큰 거를 골라서 가운데. 뭐 얘가 더 크다 그건 뭐 큰 상관없어요. 본인이 판단해서 좀 큰 거. 원래는 현장에서는 이게 가운데 높이면은 수평인지 아닌지 몰라. 수평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노란색 수평 자 있어요. 그걸로 봐야 돼. 수정기. 그걸로 봐서 수평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게 수평이 잡혔다. 그러면 이 옆에다 놓을 때 그 고르게 땅을 펴놨기 때문에 이 큰 거에 있어서 불편하네. 치워. 치워버려. 얘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놓을 때 이 어느 변에 놓을 건가를 봐서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이렇게 된 거. 이쪽이 좀 더 그럴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모양새가 적당히 되죠. 다음 이쪽에 놓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안 되지. Y자. Y자 이렇게 여기를 커버를 해야 돼. 그러려면 여기가 이러한 형태. 약간 직선이나 곡선. 이런 거 적당하겠네. 이런 거. 되죠. 이런 거를 여기다가 이때 어떻게 놓을까? 요렇게 놔보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요런 식.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야 Y자 둘러니 돼. 이런 코너가 됐다. 그렇지. 이렇게 놓는 거야. 이야, 합격! 그래서, 그렇지. 자, 여기도, 잠깐만. 우리 상황 걸리면 오늘 잘하신대. 요거 각을 보고, 아, 여기 90도보단 좀 더 벌어졌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아, 90도보다 좀 넓은 쪽을 찾아서 여기가 좀 극악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돌려보면 괜찮.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은 그 각이 거의 잘 맞아지는 거야. 그렇게 그런 식으로 놓으시면 돼. 네. 교수님 이렇게 줄눈을 이렇게 띄웠을 때 그 줄눈 밖으로 나가도 상관없나요? 네,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는 절단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와, 제대로 하네. 신문 칠이네. 안 돼, 안 돼. 네. 뭐 사람 빼라는 거지.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 이제 다 놨다. 그러면 이제 줄눈을 역시 채웁니다. 자, 하겠습니다. 줄눈 두께가 얼마예요? 그거는 각각 아니고 간격, 간격. 간격. 아까 20에서 40. 네. 미리. 그러니까 작은 쪽이 한 20mm. 큰 거는 40 정도. 다 다르니까. 줄눈은 10mm. 그렇게 고르자. 이렇게 해서 일단 고를 한 2cm가 깊이로 파주고. 그 다음에 빗자루로 틀어주면은 아주 자연스럽게 약 1cm 깊이의 골이 만들어져요. 오케이. 이거는 아시겠죠? 뭐 이게 이게 따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워낙에 예, 무거워서 아니. 이게 두께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 예, 예. 크게 다지지 않아도 견고해요. 네. 다질라면 오한모로 때려야 돼. 이게 끝이야. 이게 판석은 끝이야. 고무방치 안 들고요? 물 안 들고요. 하려는데 해도 되는데 바닥에 고르지 않다면 두들가면서 하면 돼요. 좌우지가 이게 수평이 맞아야 돼. 구배는 약 2%.
이렇게 큰 쪽으로만 쭉. 아, 그거는 상관없는데, 각각 모서리가, 여기가 Y자. Y자. 요렇게만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두 개가 일로 이동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한 줄로 쭉 가도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판도까지 마음에 안 들어.